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2절, 1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소망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소망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게 되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결국 낙담하게 되고 마지막은 가장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에게 소망이 있으면 환경이 조금 어렵고 역경 가운데서 고통을 느껴도 결국 참된 그 소망 때문에 점점 밝게 되고 나중에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이 나치 시대에 그 수용소에 갇혀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생존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들이 소망 중에 나아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뭐 외부의 힘에 의해서 목숨이 앗아가는 일이 아니면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마니아에 아주 박해가 심했을 때에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 역시도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이겼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된 소망이 그 안에 항상 붙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그러나 이 아주 참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소망은 추구해요. 근데 문제는 참된 소망이 아니라 거짓 소망을 추구해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거짓된 신앙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명예와 쾌락과 돈입니다. 명예가 높아지면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그거 하면 인생이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명예가 높아져도 거기에는 참된 소망이 꼭 있는 것 아닙니다. 쾌락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쾌락 추구해 나가면 야, 내가 이 세상 짧게 사는 건데, 길어야 70년, 80년, 100년 사는 건데, 즐겁게 살아야지. 그러면 거기에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허무감에 빠집니다. 돈은 더더욱 그렇지요. 공허한 인간 마음에 쓰레기 같은 것으로 가득 채운다고 해서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오히려 고통으로 나가게 만들고 관계를 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증거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 참소망 아닌 게 결국 헛된 영광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이죠. 명예를 지나치게 추구하고 쾌락으로 나가고 돈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러면 결국 서로 간에 관계가 다 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가봐야지 그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아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명예와 쾌락과 돈에는 참된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증거합니다. 이새의 뿌리, 이새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난 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분이 열방이 그에게 소망불이라 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착안해서 보면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자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위로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설교자로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당신의 손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그게 따라가고자 하는, 그게 자기 자신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해도 안 된다, 이러고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목적 없이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증거할 때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도 고난당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셨지만은 그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두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이 되고 나아가게 되면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들이 놓여져도 결국 그리스도가 이기셨기에 나도 이것을 이긴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을 조금 잃을 수 있어요. 아니면 많이 잃을 수도 있어요. 물질을 조금 잃을 수도 있어요. 또 물질의 고통 가운데 아주 크게 신음할 수도 있어요. 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해요. 앞이 막막하기도 해요. 그러나 낙담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살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또 기쁘게 사는 사람도 그 삶의 상황들을 보고 이면을 보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가운데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도 좋고요, 명예도 좋고요, 쾌락 추구하는 것도 약간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소망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의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조금 어려움 당해도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진짜 소망,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못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잠잠히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7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구원을 사모했다라는 말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결국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 가운데 살수 있는 사람의 그 모습, 하나님의 요구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환경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 나아갈 때에 거기서 참된 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될때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